뭐라고? 내 말 못 들었어? 청혼하는 거야, 나 지금. 어머, 이 신 황태자 아니야? 저기 있잖아. 미안한데 우리 아직 학생이야, 고등학생. 근데 무슨 결혼이야? 농담하는 거지 지금? 황태자가 지금 저희한테 청혼하는 거야? 됐어. 오 마이 갓! 이거 정말 빅뉴스네. 19살짜리 황태자가 같은 학교 여자랑 결혼을 꿈꾸다니. 우와. 아니 세상, 아니 이게 다 뭐야 도대체? 어? 아, 얘 좀 보게 정말. 아이고, 아주 방 발대들 틈없이 늘어났네. 아이고, 아이고, 정말. 아우, 방이 썩네 썩어. 아주 정말 내가 돌아가시겠어. 어? 아하, 이 녀석이가 또 한바탕 어지러웠구만. 어? 야, 갖다 버리면 도로주소 오고 맨날 숨바 꼭질도 우리지 뭐. 아이고. 어쩌다. 그래서 재밌으셔? 너 신채경 너. 아이고. 아이고, 가차 그만둬. 아, 이따 오면 얘기해도 되는데 또 수염 피고. 아이고. 황족들은 원래 일찍 결혼하는 게 관례야. 거기다 난 태자니까. 내가 누구랑 결혼하겠다고 주장하지 않는 한 어른들이 정해놓은 여자애랑 결혼해야 될지도 몰라. 얼굴도 모르는 여자애랑 결혼하는 것보단 우린 서로를 잘 아는 친구니까. 우리의 오래된 우정을 그런 걸로 변질시키고 싶지 않아. 또 답답한 공생활이나 막중한 책임감, 의무감 같은 것도 그렇고. 그리고 너도 알다시피 난 세계적인 무용인이 되는 게 꿈이야.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이제 와서 포기하고 싶지 않아. 황태자비가 되려면 그런 건 다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쟤 꽤 멋있는 애네. 하긴 나라도 그렇지. 저런 초절정 왕싸가지 황태자한테 시집가고 싶겠어? 어떡해, 저 상심한 눈빛. 가련하다. 엄마야, 대량 낭패다. 거기 누구야? 봤다는 거야? 어이, 이쪽으로 돌아서 봐. 왜 나이가 보았니? 목소리가 이상하잖아. 혹시 너 우리 대화 엿들은 거 아니야? 어디까지 들은 거지? 듣긴 뭘 들었다 그래. 내가 들었으면 좋겠냐? 청혼했다가 쪽팔리게 거절당해. 뭐가 그렇게 자랑이라고 자꾸 물었었냐? 거기 서! 체육복! 거기 안 서!